안녕하세요. 자, 건강원 창업노하우 뭐 7번째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주제는 발효와 접목하세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요즘 건강원 참 안 됩니다. 한 10년 전만 해도 돈 벌었습니다. 건강원 하시는 분들.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좀 극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자기 단골 한의원이 있죠.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이런 이제 건강 보조 식품 이런 게 이제 전부 기업화되고 대형화돼가지고 뭐 그런데 큰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사 먹지 조그만한 건강원에서 이제 잘 안 사 먹죠. 그래서 좀 하기가 더 이제 어렵습니다. 근데 이제 옛날에 이제 돈 벌어 넣었던 분들.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점포도 잘 끄고, 그리고 뭐, 이제 재산도 좀 있고 하니까, 뭐, 논의, 뭐, 한다 해가지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뭐, 좀 많으시고, 그리고 뭐, 처음에 새롭게 뭐, 창업하겠다 이런 분들은, 약간 이제 좀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어떻게든 이제 점포를 열어놓으면, 뭐, 이렇게 집세도 나가고, 뭐, 물세도 나가고, 전기세도 나가고, 또 세금도 내야 되고, 이러니까 자꾸 돈이 나와요.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점포를 내고, 장사 잘 되면 좋죠. 그래서 제가 오늘 아이디어 이건 뭐 사업 제안입니다. 제안을 하는데 발효하고 접목을 시키라는 겁니다. 발효하고 접목을 시키면 이건 또 다른 시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똑같은 이제 우리가 그 뭐 고객들 중에서 요즘은 뭐 10전 대부탕이니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서도 막 살 수 있습니다. 인터넷에 그러면 이렇게 딱 이제 건강 보조 식품을 박스로 이렇게 오거든요.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뻘뻘뻘 와가지고 건강원에 다려 주세요. 다려 주는데 뭐 2만 원, 3만 원 받잖아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 뭐 생수 넣고 뭐 전기세 들어가고 그럼 2만 원 받아봤자 팩하고 뭐 포장 나가고. 남는 거 별로 없습니다. 2만 원, 3만 원 받아봤자, 이거 다리 받자. 근데 그 사람한테 이제 자기들이 이제 약재를 다 가지고 오죠. 요즘은 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. 그래서 가져와가지고, 요거 다려주세요. 이렇게 딱 하면, 아니면 한의원에서 이제 이렇게 한제, 두제 뭐 사가지고 다려주세요.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, 요즘은 한의원도 또 자기들 자체적으로 다 다려버립니다. 다려가지고 이제 해주기 때문에, 뭐, 또 여러분한테 이제 더 그런 일거리까지 이제 더 줄어드는데, 근데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들이, 인터넷으로 이제 뭐, 이제 10전 대부탕이니 뭐 이제 좀 샀어요. 아니면 뭐 중국 여행 가가지고 이제 뭐 약재 같은 걸 좀 사왔습니다. 뭐 이거 좀 사와가지고 이제, 이거 좀 다려주세요. 그러는데, 그냥 다리면 돈이 안 되잖아요. 근데 이걸 발효한 약으로 다리면 돈이 됩니다. 그 별거 아닙니다. 그냥 다리 놓고 거기다가 이제 발효 종자균을 넣고 하루 정도 있으면 이렇게 발효가 딱 되잖아요. 되면 이제 그걸 또 포장을 해가지고 딱 멸균 시켜버리고 나면 발효한 약이 돼버리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발효를 해서 먹으면 당연히 속도 더 좋고 이 편안하죠. 이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수입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. 그다음에 뭐 이제 뭐 도라지가 좋다더라, 뭐 저기 뭡니까 뭐 호박이 좋다더라, 뭐가 좋다더라 해가지고 그 중탕만 해주세요. 돈 안 됩니다. 돈 안 되는데 이제 그는 약차들 이제 그거를 갖다가 발효해가지고 해주세요. 돈 되죠. 네, 왜냐하면 이제 발효를 하면 이제 그 발효 비용 해가지고 한 돈 1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먹으면 당연히 발효한 거니까 속이 편하고 똥도 잘 나오고 당연히 더 좋겠죠. 그러니까 이제 2만 원, 3만 원 받는 중탕 비용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발효와 접목을 시켜가지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좋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. 이제 발효하는 거 그거는 뭐, 약 아니냐? 식품입니다. 식품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 얼마든지 건강원, 탕제원에서 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. 여러분들이 발효 음식 중에서 대표적인 게 장아찌, 뭐 김치, 고추장, 된장 그걸 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? 없죠. 그러니까 발효 약차, 발효 중탕 100% 식품입니다. 그걸 약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접목을 하게 되면 현재 이제 건강원 하고 있는 거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좀 더 경쟁력도 되고 그렇게 되죠. 그럼 발효하는데 뭐 이렇게 기계가 필요하고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. 그 발효하려고 그러면 그 기계가 뭐 1,000만 원이 2,000만 원 이러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. 전혀 상관없고 제일 중요한 게 발효 종자균이에요. 좋은 건강하고 실하고 야무진 발효 종자균을 넣으면 지가 알아서 발효가 됩니다. 미생물들이. 그러면 그 발효 행글 가지고 팩을 만들어서 주게 되면 가다가 그게 이제 한
4일 5일 되면 술이 돼버립니다. 그러면 처음에는 나는 중탕을 주문을 했는데 5일 뒤에는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발효 하루 딱 하고 난 뒤에 이제 하루 정도를 보통 발효하죠. 하룻밤. 이제 저희들이 이제 권장하는 거는 한 9시간 정도를 많이 권장합니다. 딱 발효하고 난 뒤에는 그걸 멸균을 시켜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발효한 그 균들을 이제 열을 가해가지고 이제 뭐 스팀이나 뭐 열을 가해서 그 균들을 죽여버립니다. 죽여버려야만이 발효가 더 안 일어나죠. 그리고 냉장, 이제 아이스박스 같은 데다가 얼음 딱 넣고 냉장으로 택배를 보내드려야죠. 그럼 받는 사람도 받자마자 냉장고에 넣어야 됩니다. 그렇게 해가지고 먹게 되면 온도가 낮아져 버리면 발효가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두 달 정도는 드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. 그럼 기껏 발효라는 거는 미생물들을 이렇게 막 이제 그 많이 확장시키고 키화가 해놨는데 그걸 확 죽여버리면 그건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. 오히려 더 저기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그건 아닙니다. 여러분들이 미생물을 좀 더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거기 저기 뭐 호박이다. 근데 호박을 그냥 먹는 것보다는 발효해서 먹으면 소화 흡수가 훨씬 더 달리죠. 그러면 발효하려고 그러면 이제 종균이 있어야 됩니다. 발효 종자균이. 그걸 딱 넣게 되면 이제 이 호박을 이제 이 미생물들이 계속 분해를 하는 거죠. 분해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미생물들의 그 발효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람 몸에 좋은 물질들이 막 나옵니다. 이제 그래서 발효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. 근데 그걸 계속 놔두게 되면 이게 술이 되고 계속 놔두면 식초가 돼버립니다. 그래서 이제 그 그러면 우리가 술 되고 식초 되고 그러면 먹기가 그렇잖아요. 식초까지 가려고 그러면 뭐 6개월, 1년 걸리니까 이제 그냥 난 발효액만 가지고 먹고 싶다. 그러면 딱 발효 딱 됐을 때 한 9시간 정도만 하면 사실은 1차 발효는 다 됩니다. 이제 그렇게 딱 됐을 때 균을 죽여도 이제 균을 죽이려고 그러면 멸균을 해야 돼. 열을 가야 되는데 균을 죽이더라도 거기서 이미 여러 가지 발효 과정에서 이제 좋은 물질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미생물들 죽였다 그래도 그 미생물들이 몸체 이제 미생물들이 몸이 내 뱃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좋은 먹이가 됩니다. 그래서 그 자체로 또 2차, 3차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. 예,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저 된장, 청국장 이런 것도 다 그 저 고추균 그거로 해 가지고 이제 발효를 하는 거죠. 그럼 청국장 펄펄 끓이면 균 다 죽는데 먹어도 소용없는 거 아니냐? 아닙니다. 그 안에 이제 그 콩을 발효하기 위해서 이제 막 이제 발효가 되기 위해서 이 미생물들이 작용을 하잖아요. 그러면 그 콩에서 이미 좋은 물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. 있고 그리고 미생물을 죽였다 그래도 그 미생물들은 펄펄 끓으면 당연히 죽죠. 죽는데 내 뱃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 안에서 또 안에 있는 미생물들한테 좋은 먹이가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물론 살아 있는 거 먹는 게 제일 좋죠. 뭐 우리도 해도 그 생선 해도 싱싱한 거 탁 이렇게 뜨가 뭐 맛있잖아요. 근데 그걸 이제 냉동된 이제 생선을 갖다가 구워 먹으면 뭐 아무래도 좀 부족하죠. 그래도 이제 차라리 그 냉동된 그것도 안 먹는 것보다는 낫다입니까?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뭐 크게 이제 그 이제 발효하는데 그때 발효해서 싹싹 마시면 제일 좋죠. 제일 좋은데 이제 현대인들은 바쁘다 보니까 한 달 분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발효를 미리 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렇게 먹어도 뭐 이제 만약에 그때 발효해서 먹는 게 이제 한 100 정도로 좋다 그러면 요거는 한 80, 90 정도로 뭐 그런데 조금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원을 할 때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중탕만 하지 말고 발효 요는 이제 약차 발효 중탕 이런 걸 고객들한테 제안을 해보세요. 해보면 그거를 내 가지고 한 10만 원 정도 더 받아도 상관없습니다. 뭐 하루 일하죠, 포장해죠, 멸균해야 되죠, 뭐 아이스박스 넣어야 되죠, 얼음 넣어야 되죠. 아니 그냥 10만 원 정도는 당연히 더 받아야 되죠. 그래서 일반 중탕은 만약에 3만이다. 그럼 이거는 10만 원 받으면 돼요. 예, 받으면 그래도 고객 입장에서도 아니 그 저 발효하고 그러려면 뭐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어쩌고 해야 되는데 그 번거로운 거 다 해주니까 아 나 내가 틈은 거기서 10만 원 주고 발효한 약을 발효 중탕 이런 걸 먹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을 한다고는 꼭 발효와 접목시키는 거 이거 괜찮습니다. 괜찮은 아이디어예요. 그러면 그 종자균은 어디서 사는데 제가 그 종자균 파는 이제 그냥 뭐 대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래 저한테 사면 돼요. 저한테 전화하면 뭐 이렇게 여기저기 이제 제가 택배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합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